자, 자,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다음 사진 오픈. 자, 파충류의 갑 중의 갑이죠. 아, 뱀. 자, 또아리를 틀죠. 아, 아, 뭐야, 뭐야. 자, 꺾어서 잡았어요. 와. 우와!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음 동물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진짜 오픈. 정말 대단합니다. 거미입니다. 거미가 왜? 자, 잘 보세요. 거미 뭐가 있을까요? 그거지 저. 아, 뭐야? 야, 이 장면이에요. 야, 이 장면이에요. 아, 이 장면. 그럼 동작. 예, 몇 바퀴까지 가능한지. 자, 그 뭐, 이상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같이 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왜요? 일단 이게 뭐 할 수 있는 아니고 이거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뭐 따르게 하겠다고요? 자, 어, 혜리 씨가 기대. 차 이리 가야지. 차 이리 가야지. 아이고! 하나, 둘, 셋. 아유, 좋다. 어? 공천 나왔어요.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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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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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어. 야, 잘한다. 그렇지, 라든지 몸 자체 그 자체가 일단 작품이네요. 그리고 유... 본인이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다 각 동작마다 제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요, 네. 절대 이런 동작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체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우리하고는 달리 타고난 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제 모든 관절에 인대가요, 좀 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남들보다 인대가 많이 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네. 오늘 우리 그 웨웨 씨의 어떤 그 인체 한계의 끝이 어디인지 네. 우리 스타킹스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네. 이름하여 레이즈 미로 게임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웨이웨이가 미션 임파서블 레이저 철장을 통과합니다. 웨이웨이 첫 번째 레이저. 자, 허리를 꺾어서. 자, 과연 통과. 자, 다음은 두 개의 레이저입니다. 한 번도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지. 자, 웨이웨이 허리를 꺾어 낮은 자세로 통과합니다. 자, 이제는 아주 낮은 레이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낮아요. 자,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는데. 자, 낮게 낮게 낮게. 자, 낮게 낮게 낮게. 와우! 통과합니다. 이제 연속 세 개의 레이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방향을 살피고요. 자, 허리를 꺾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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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성공 마지막! 와! 와! 웨이웨이! 와! 와! 어, 다 걸려, 다 걸려, 다 걸리자. 다 걸렸어 우리. 다 걸렸어. 깜짝 놀랐죠? 그 영화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와! 조명 좀 다운 시켜주겠습니까? 조명 다운 플리즈. 자, 박준규 도전! 쌍카이, 그는 통과할 것인가?
아니 이게 할 수 없어 이게. 뭐, 뭐, 뭐.